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폴 존슨의 이제 지식인의 두 얼굴. 참 쓰기 힘든 책이겠네요. 어마어마한 그런 문헌들을 보지 않고서는 이런 글을 쓰기가 힘든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대문호로 알고 있는 톨스토이라는 인물. 톨스토이라는 인물은 인간적으로 결점이 참 많았네요. 특히 제가 이제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은 그 인생의 말년에 아이들이 한참 있는데도 불구하고 톨스토이의 평생의 그런 역작들의 인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족들이 아닌 사람에게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하는 걸 보고, 야, 그 문인들이 참 저렇게 정상적이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내용들이 지식인의 두 얼굴,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책들이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지나치게 우상화하거나 존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매몰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훈이자 경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좀 오래된 책이지만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이 책에 이제 장작 루소 다뤘고 칼 마르크스, 이제 오늘은 렐프 톨스토이 이 인물을 다루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두운 측면들을 파헤친 책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렐프 톨스토이는 1910년에 죽었으니까 볼셰비키 혁명을 경험 안 했겠네. 우리가 검토하는 지식인 가운데서 가장 야심만만한 인물이었다. 그의 뻔뻔함 앞에서는 경외심이 생겨나고 이따금은 두려움까지 생겨난다. 그런 자신의 지성을 원천 삼아서 내면에서 분출한 영적인 힘으로 사회를 도덕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을 모세, 이사야, 공자, 초기의 그리스 현인, 부처, 소크라테스, 파스칼, 스피노자, 포이어바흐 그리고 기존의 가르침을 무턱대고 수용하지 않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슬퍼했지만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이름도 없지 못한 이들을 포함한 구세주의 사도로 할 수 있는 지식인 계보의 일부분으로 간주했다. 그렇지만 톨스토이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이름도 없지 못한 이로 남아있을 의향은 전혀, 굉장히 야심만만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가족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네. 대문호가 되려면 그렇게 기행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참 남한테 도덕적인 그런 교훈을 이야기하려면 자기가 무슨 좀 도덕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그냥 이율배반적인 거죠. 유부녀인 악시냐는 1859년 7월에 아들 티모페이 바지킨을 낳았다. 톨스토이는 그녀를, 이 톨스토이 아들입니다. 사생아죠. 그녀를 하녀로 집안에 들여놨고 한동안 아이를 돌보는 것을 하겠다. 그러나 마르크스나 입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처럼 톨스토이는 아이가 친아들이란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조금의 관심도 쏟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소작농을 교육시킬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설교하면서 자기 영지에 있는 소작농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할 때도 자신의 사생아가 글을 배웠는지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 그런 훗날 아이가 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던 것 같다. 인간으로선 하친 거죠. 아무리 사생하지만 자기 아이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지 못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가 톨스토이고, 젊은 날 아주 좀 난삽했던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이래서 있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칼 마르크스에서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는 현실 세계 여성의 마음을 진지하게 파고들어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여성이 중요하고 성숙하고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다음은 70살이었던 1898년에 쓴 글이다. 거의 말년이네요. 여성은 일반적으로 우둔하다. 그런데 악마는 자신을 위해 일하려는 여성에게 두뇌를 제공한다. 그 결과 그녀는 외선적인 짓을 하는 데 필요한 판단력과 선견지명, 끈기 등의 기적을 일궈냈다. 그는 J.S. Mill 여성의 종속에 포명된 여성 해방론자의 관점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미혼 여성일지라도 전문직을 갖는 것은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시대가 다르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좀 미흡한 거죠. 여성을 사람으로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최초의 폭발은 톨스토이 가족들이 모스크바에 있던 1881년 12월에 일어났다. 톨스토이는 소냐 아내에게 겁을 주고는 전 재산을 내팽개치겠다고 위협했다. 그런 가난을 사랑을 구제하게 한 새로운 빈민 시스템 구축에 즉각 착수했다. 그리고는 시골로 내려가서 소위 농민 예언자로 불리던 정신적 지도자로 그가 당시 떠받들었던 V.K. 슈타이프에게 향후 계획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쇼나는 당시에 생후 4개월밖에 안 된 아픈 알렉세이와 함께 모스크바에 남았다. 백작부인 쇼나는 처자식을 내팽개친 이런 행위가 가져온 새로운 고통에 대해 편지를 썼다. 편지는 톨스토이와 살면서 겪는 그녀 자신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 대부분이 위대한 인도주의적 지식인을 겪으면서 느끼는 분노까지 요약했다. 우리 갓난 아기는 쇼냐와 톨스토이 사이에 난 아이입니다. 알렉세이 상태가 아직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딱한 아이를 아주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슈타이프는 친자식을 유별나게 사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은 우리의 감정을 왜곡할 수도 없고 왜곡하고 싶지도 않고 세상 전체를 향한 사랑을 공언하며 한 개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정당할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저희들이 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다 이렇게 지낸 사람들이니까 가족들을 전혀 이렇게 귀하게 생각 안 했던 사람 같아. 톨스토이는 이 부인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칼 마르크스 부인도 마찬가지지만 톨스토이가 범세계인을 향한 인도주의적 시각을 강조했지만 정작 가장 우선되어야 될 자기 가족들을 케어를 안 한 겁니다. 자기 가족들 가운데서 가장 자기가 많이 챙겨야 될 아내 쇼냐를 완전히 뭐죠 그냥 하대하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거죠. 이 마지막 말은 참 좀 가슴이 아프네요. 아이가 아픈데 아버지란 사람은 그 아이를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위나 이런 부분을 맹종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것 같아요. 나중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거죠. 톨스토이 행동을 몇 년 동안 지켜본 쇼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인류를 관념적으로 사랑하는 대신 개별적인 인간, 특히 가족을 진실로 사랑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의 불쌍한 형 드미트리는 확실히 동정의 대상이었다. 가난백인으로 전락한 그는 매춘부와 결혼한 이후 1856년에 젊은 나이에 계력으로 죽었다. 형의 임종자리에 억지로 간 톨스토이는 그 자리에 한 시간을 간신히 앉아있었고 장례식에는 참석하기를 거절했다. 대신에 그는 파티에 갔다. 훗날 그는 임종과 거절의 두 에피소드를 훌륭한 픽션이 소재로 써먹었다. 톨스토이의 속속들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쏘냐죠. 왜 그런가 하니까 톨스토이가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쓰는 모든 일기를 서로 공개하기로 그렇게 강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 이전에 톨스토이의 여성 편력을 어느 부인이 그걸 알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리얼하게 톨스토이가 남긴 일기를 통해서 다 쇼냐가 본 거죠. 그걸 보도로 강제한 겁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글씨체가 악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소설을 쓰고 나면 그걸 다 여러분들 다듬어 가지고 좋은 필력으로 정리한 사람이 쏘냐였죠. 그러니까 남편의 읽을 쓸도를 다 아는 겁니다. 남편이 얼마나 여러분들 관념적인 인도주의자인지 가족을 전혀 뭐죠 배려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안 사람인 거죠. 쇼냐는 가족의 금전적 이해관계를 온 신경을 써서 지켜왔는데 그 가족이 톨스토이 사후 톨스토이 저작에 대한 문학적 권리를 빼앗긴 것이다. 마침내 그녀가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한 정서가 행사됐다. 다른 사람한테 다 넘겨주버린 겁니다. 이 정신나간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10월 27일 28일 밤 톨스토이는 쇼냐가 한밤중에 자신의 서류를 뒤적인 것을 발견했다.
비밀유언장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알렉산드라를 깨워서는 말했다. 막내딸입니다. 당장 떠나겠다. 영원히. 그는 그날 밤 기차를 탔다. 11월 1일 기관지염과 폐렴을 앓게 된 톨스토이는 기차를 내려서 랴잔 우랄선의 아스타포포역의 침대에 몸을 뉘어야만 했다. 쇼냐와 가족들은 이틀 후 열차를 타고 그에게 달려왔다. 예언자가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 7일에 도착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부인이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인쇄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걸 다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참 내가 하도 딱해가지고 톨스토이를 좋아했던 분들은 지식인의 두 얼굴에서 실망감을 너무 느껴가지고 차라리 이런 걸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사람 됨됨이가 세상의 평민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지식인들이 많다는 점. 맹종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종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 항상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맹신하기보다도 그 사람이 한 결과물, 언행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폴 존슨의 아주 예리한 지식인의 두 얼굴 가운데서 일부를 특히 톨스토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올해 상반기 여러분들 마무리된 도둑놈들 시리즈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